안녕하세요, 날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을 하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컴퓨터 조립을 하러 나왔냐면 정식으로 처음 하는 시청자분 컴퓨터 조립입니다. 제가 매달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한 분을 뽑아서 조립을 해드리는데, 이번 달이 첫 시청자 조립이죠?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그 원래 했던 거는 구독자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그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독자분 이제 추첨해가지고 조립을 진행하게 됐어요. 당첨되신 시청자분하고 얘기해서 컴퓨터 부품을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부품이 전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품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견적서를 봐야겠죠? 견적은 약 17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일단 시청자분 견적을 어떻게 짰냐면 250만 원을 상한선으로 게이밍 컴퓨터를 맞출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견적을 맞추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그냥 250이 최대한 상한선인 거지, 가격은 최대한 낮게 고성능의 스펙을 맞추기를 원하셔가지고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면서 가성비가 좋을 만한 그런 컴퓨터 부품들 위주로 맞췄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2070 슈퍼를 골랐습니다. 2070 슈퍼의 성능은 거의 2080에 근접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2080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제품군인 벤투스 오버클럭으로 골랐고요. SSD 같은 경우도 조금 저렴한 걸 골랐어요. 이거는 HP의 EX920이라는 M.2 NVMe SSD인데 성능이 완전 최상급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걸 고르라면 삼성의 970 EVO 플러스겠지만, M.2 NVMe 중에서 가성비를 보자면 이 제품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추천해줬습니다. 970 EVO 플러스 대비 가격은 3분의 2?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성능은 아무래도 딸리긴 하지만 뭐 일반 SSD하고 M.2 NVMe하고 성능 차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M.2 NVMe 중에서는 성능 차이를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램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삼성 시금치 8기가짜리 두 개로 골랐어요. 그리고 CPU는 9700K 벌크로 골랐습니다. 벌크 AS 3년 되는 걸로 골랐고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있던데, 공식적으로 정품 있죠? 그 박스에 들어오는 거, 그 제품은 인텔 공식 AS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벌크에서 AS가 3년, 1년 적혀 있는 거, 그 벌크는 AS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텔 공식 대리점에서 AS는 안 돼요. 근데 그 총판인가? 수입사인가? 거기서 AS를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오버시스템에서 벌크를 구입했는데 CPU가 맛이 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버시스템 사장님한테 하시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제가 정품이 아니고 벌크로 고른 이유는, 저는 정품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시청자분이 이제 벌크랑 정품이랑 가격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4-5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가격 싼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벌크로 골랐습니다.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750W입니다. 이번에 플러스가 안 붙은 모델이 국내에 정식 발매를 했어요. 원래 제가 항상 추천하던 제품은 뭐였죠? 안테게 EAG라는 파워인데, 그 안테게 EAG 제품이 이 시소닉의 포커스 골드를 OEM으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기반이 된 제품이 출시를 했고 가격도 두 개 제품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파워에서 아끼려면 더 아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용량도 사양에 의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 굳이 이 정도까지 파워를 안 가도 한 7만원? 그 정도 파워 선에서 선택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파워가 심장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듯이 파워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품들을 같이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파워는 아주 든든하게 쓰자고 해서 가성비 중에서 상급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메인보드는 MSI의 G390A Pro입니다. 제가 정말 추천하는 메인보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CPU가 9700K죠. 9700K는 그렇게 추천하는 메인보드는 아닙니다. 왜냐면 9700K 오버클럭을 해서 이제 링스 안정화를 돌리면 이 전원부가 못 버텨요. 만일에 링스로 안정화를 보려면 일반 링스가 아닌 링스 레거시로 돌려서 안정화를 봐야 되는 그런 메인보드예요. 원래는 이거 말고 게이밍 엣지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게이밍 엣지는 이거에 비해서 한 7만원 정도 더 가격이 비싼 모델입니다. 근데 7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 용도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막 빡센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게임 정도 하신다고 하시길래
간단한 작업 수준이면 9700K, 9900K에 사용해도 되는 메인 모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버클럭 안정화를 할 때는 클럭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본 클럭 4.6GHz 기준으로 최대한 언더볼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게 보면 4.7GHz 정도까지만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링스 일반하고 링스 레거시 안정화 보는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링스 레거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전압을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아무튼 그건 이제 조립 다 하고 나서 최종 오버클럭 작업할 때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부품 중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예, 쿨러입니다. 쿨러는 커세어의 H115i 프로로 골랐습니다. 지금 솔직히 스펙에 비해서 쿨러가 좀 과한 편이죠. 근데 이거는 오버 시스템에서 쿨러를 구매한 게 아닙니다. 쿨러는 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비닐 포장도 안 뜯은 새 건데 시청자분하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게 레모브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공랭 쿨러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 집에 남는 것도 있는데 굳이 뭐 저렴한 공랭 쿨러 고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이거를 드리기로 했고 아무튼 이 쿨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0만원 중후반대의 최상급 수냉 쿨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는 드리기로 했고 드리기로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구독자 선물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S820입니다. 이거 케이스 가격이 6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굉장히 저가형 케이스인데도 좋은 케이스예요. 원래 처음에 골랐던 거는 한 4만원짜리 케이스로 골랐었는데 수냉쿨러 때문에 수냉쿨러 장착이 되면서 괜찮은 케이스로 골랐습니다. 여기 생긴 거 보시면 전면이 여기는 막혀있는데 이쪽 부분이 다 메쉬로 뚫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쿨링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크기 자체도 적어가지고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사이즈 정도에 맞는 케이스라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여튼 시청자분이 처음에 예상하고 있었던 250만원 보다 훨씬 더 언더죠. 거의 80만원 넘게 아낀 걸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가격을 더 아끼려면 라이젠 3700X를 가고 메인보드 B450 보드 있잖아요. 한 10만원 초반대 보드 그거 하면 훨씬 더 가격을 아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청자분이 라이젠 말고 인텔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9700K로 고른 겁니다. 뭐 여기 남은 돈으로 이제 그래픽카드를 제가 더 끌어갈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맞춘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컴퓨터 조립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를 꺼내시고요. IO 실드 그리고 M.2 나사 하나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컴퓨터 조립하는 거 혹시 돈 받으시냐고. 근데 저는 이때까지 컴퓨터 조립하면서 조립 비용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벤트도 당연히 조립 비용은 받지를 않고요. 근데 조립 말고 이제 혹시나 막 퀵 배송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비용을 다 부담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막 택배 배송 비용 정도야 제가 부담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조립 이벤트 혜택 받고 싶으신 분들은 눈쟁전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2,000원인가? 그게 최소 금액이에요. 그 혜택들 말고 다른 혜택들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더 높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엠닷2 NVMe 요거는 처음 코페인 대가 끝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랑 길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 단계 앞으로 당겨서 잠궈 주시고 뭐야? 이거 나사가 들어있네요? 나사가 동봉돼 있는 제품은 처음 보네요. 아무튼 일단은 요 나사는 요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두고요. 메인보드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조립할 게 없고요. 이제 조립할 거는 케이스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아! 정전기! 아 진짜 깜짝이야! 일단은 케이스 옆판을 딴 다음에 이거를 수냉을 상단에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먼지 필터는 빼놓겠습니다. 일단 케이블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뭐 조립 가이드 등등 있는데 다 필요 없죠? 다시 눕히신 다음에 아까 전에 빼놨던 IO 실드를 먼저 장착을 하시고요. IO 실드 장착할 때는 언제나 후면펜을 조심하세요. 후면펜 손 안 끼게. 그리고 IO 실드는 날카롭습니다. 손 안 베게도 조심하시고 나사들을 장착을 합시다. 나사는 제가 평범하게 쓰던 그 나사가 없네요.
2,000원이나 산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게 이거 좀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이즈는 통일인데 케이스에서 제공하는 나사의 머리 모양 있잖아요. 머리 모양이 통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비슷한 머리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게 케이스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다르게 약간씩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설명서를 안 봤죠? 맞죠, 맞죠. 일단 메인보드 조립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조립해야 될 거는 수냉쿨러 아니면 파워. 수냉쿨러부터 장착하죠. 라디에이터랑 팬 두 개, 나머지 부속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조립 설명서는 필요가 없고요. 팬 두 개를 먼저 뺀 다음에 라디에이터에 조립을 해야 돼요. 일단은 달리는지부터 확인 좀 할게요. 딱 들어가고 3단의 공간도 엄청 많이 남네요. 아, 그리고 이 케이스의 여분에 라디에이터 나사까지 주네요. 네, 라디에이터 나사를 이렇게 여분으로 8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쌍편 하실 분은 이거 사시면 되겠네요. 아, 뭐 하고 있냐? 드라이버 있는데 뻘짓하고 있었네. 나사 다 박았고요. 이제 위에다가 달면 됩니다. 먼저 케이블을 넣어주시고, 네, 수냉쿨러 위쪽에 장착을 했고요. 딱 공간이 끝이에요. 메인보드에 안 닿는 수준. 그리고 백패널을 장착을 하시고요. 이렇게 장착할까요? 이렇게 장착하면 커세어 로고도 딱 정면으로 보이고 케이블도 딱 이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서멀은 그냥 기본 있는 서멀 쓸게요. 이 서멀도 나쁜 서멀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장착은 딱 됐고요. 밑으로 케이블 뽑은 다음에 이 케이블이 안 들어가... 아! 아, 이거 케이스가 이거는 좀 그렇네요. 수냉쿨러를 장착하면 이 밑으로 케이블을 못 뽑아요. 이쪽으로 뽑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너무 흉할 것 같고 그 CPU 전원서 뽑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흉한데? 아, 언제나 제가 말했던 건 변하지 않아요.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에이, 조립하고 나서는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립하는 사람이 빡치는 거죠. 뽑읍시다. 수냉쿨러 장착하실 분들 꼭 알아두세요. 케이블을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뭐 해야 되죠? 램을 꼽으면 됩니다. 2 4 그리고 글카. 어? 괜찮네요. 백패널도 깔끔하고. 백패널이 플라스틱 같네요. 요거 아쉬운 거 하나 있네요. 이거 두 번 열어야 되네요. 저 아무튼 이거 2단으로 잠그는 방식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번 열어야 돼가지고 두 번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세어 수냉쿨러는 USB 포트에다가 요거를 꼽아줘야 돼요. 요거 여기 안에 이렇게 꼽은 다음에 CPU 전원선 들어오는 곳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워를 뺍시다. 요거 이거 필요 없고요. 요 비닐은 빼고요. 지금 케이블 있는 게 기본적으로 케이블 장착돼 있는 게 메인보드 24핀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CPU 8핀 이거만 있으면 돼요. 이 메인보드는 추가로 더 8 플러스 하나, 8 플러스 8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래픽카드에 장착할 거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SATA만 하나 빼면 돼요. 수냉쿨러 파워 공급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SATA 케이블만 하나 빼면 나머지는 몰렉스 4핀? 이거랑 둘 다 같이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없네요. 두 개 꼽아야겠어요. 케이스 펜 전원 공급하는데 몰렉스 핀을 쓰기 때문에 몰렉스 4핀 요거랑 SATA 요걸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넣어주시고요. 아! 파워 꽂기 전에 이거 꼽았어야 되는데 뻘짓하고 있네. 괜찮아요. 저는 여기 안에 손 넣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안 보이네. 후레쉬! 꼽았습니다. 일단 나머지 케이블 꼽는 거하고 손 정리는 다 끝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뭐 지금 결과물이 정리가 끝났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그렇게 막 깔끔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못하겠어요.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펜 선 있잖아요. 이게 깔끔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케이스가 이거 뒷판이 유리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닫아보죠. 여기 왜 뚫려있지? 라디에이터 이거 못 닿을 텐데 여기 아마 구멍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은 딱히 막 보이는 건 없네요. 뒷판을 닫았을 때 먼지 필터 장착을 하고요. 전면을 봅시다. 전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랑
이쪽 부분이 뚫려 있거든요. 이쪽은 메쉬로 돼 있고 이쪽은 안쪽에 메쉬랑 밑에는 플라스틱으로 약간 뚫려 있는 타공돼 있는 구조고 여기 이제 LED가 나옵니다. 여기는 타공이 안 돼 있긴 한데 이쪽이 뚫려 있어 가지고 쿨링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측면 한쪽을 보시면 여기도 선정리를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전면 부분은 솔직히 선정리할 게 글카 이 케이블 정도밖에 없는데 글카 케이블이 밑으로 빠지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남는 여분 자리 쪽은 케이블 타이 두 개로 묶어놨고요. 여기 USB 3.0 이것도 이게 너무 이렇게 휘면 포트가 작살이 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렇게 케이블을 빼놨습니다. 나머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쪽 케이블은 깔끔하게 따서 넣어놨고 왼쪽 안쪽도 딱히 더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호스 모양도 아주 깔끔하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딱 짜놨고 조립 끝! 컴퓨터 한 번만 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색상은 그냥 초록색으로 나오네요. 이게 5V RGB 헤더가 메인보드에 있는 경우에는 꼽아가지고 세팅을 따로 할 수 있던데 지금 이거는 5V RGB 헤더가 없더라고요. 이 보드는 12V만 있고 그래서 그냥 기본 케이스에 달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어요. 간색이고 보라색.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RGB네요. 이거 괜찮네. 그리고 여기 LED도 색깔이 나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요. 아 맞다! 여러분 이게 펜에 LED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펜에서는 LED가 안 나와요. 후면 펜만 펜 블레이드 사이에서 빛이 나오죠? 근데 전면은 펜 블레이드 사이에서 빛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LED 라인 있잖아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에서 빛 나오는 게 여기 타고 그냥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전면은 LED 펜이 아니고 후면만 LED 펜입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속았어요. 근데 오버 시스템 직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알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약간 흘러내린 것 같은데 별로 이쁘진 않고 이거는 초록색, 핑크색 색깔 바뀌는 거고 이거는 호흡, 색깔 바뀌면서 호흡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클럽, 약간 클럽 느낌. 요것도 비슷하고 요거는 그냥 단색입니다. 근데 가장 무난한 레인보우 요걸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냉쿨러에 달려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레인보우가 안 됩니다. 이게 커세어 하이드로 시리즈 플래티넘 쪽은 이게 LED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프로는 단색이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컴퓨터는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나 15일달부터라도 저한테 조립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뽑지만 나중에 더 제가 여력이 되거나 이런다면 여러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조립해주는 게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조립을 못 받아서 아쉬우신 분들은 오버시스템에 가셔서 컴퓨터를 맞추신다면 저보다 더 깔끔하게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